그러니까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 방법이 없는 게 그중에서 나라를 끌고 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저희 세대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세대가 서로 진짜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지내고 하면은 그 세대 차이를 알게 모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진짜 더 힘들어요. 안 네, 만나기 그럼요. 때문에. 안 만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를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네. 참. 그러면서 정말. 이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하면서 크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고. 옛날엔 그랬죠. 예, 예, 예. 그래야 되는데 그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지금 그 저기서 보니까 예. 초등학생이 가족을 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빼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가 그런 데잖아. 네. 40대와 60대, 70대, 그리고 20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맞장구 치는 소리도 들립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일은 이렇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T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9부 세대가 함께 듣고 말하다 지난 1월 순수하고 개성만점 10대 친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만나왔습니다. 각 세대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익히 짐작했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솔직한 심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를 전 세대가 모여서 도란도란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마음이 부자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9부 세대가 함께 듣고 말하다 저는 28살 이소정입니다. 저는 47살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살 이한나라고 합니다. 예, 저는 만 75 권명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65세 강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가족이 저 부부하고 또 큰아들, 그 작은아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따로 나가 살고 손주가 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고조모도 계셨고 또 증조부,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주 간단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제 동생들이 네 명 저까지 온 남매 이렇게 대가족으로 산 건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하고 살았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제가 시골 가서 지냈고 이랬죠.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그만큼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저기 뭐야 남매를 뒀는데 둘 다 출가하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 두 식구가 지내고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는 핵가족
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삼남매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제가 어릴 때 느낀 게 그 우리 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 가족의 주인공이라면 조금 그렇지만 그 핵 중심된 인물이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 주인공이 애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47이고 이제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손해 나는 거라고.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나야. 근데 이게 국력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고 저는 3남매예요. 제가 자랄 때는 3남매였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가족으로 살진 않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그 차남이셔가지고 이렇게 복착복착한 환경은 아니었어도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고모 뭐 이모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왕래가 잦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그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어떤 박탈감 뭐 이런 어떤 아쉬움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예 그런 기대도 없어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것 같은 것을 아이한테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줄여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사실 좀 살면서 평생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70년대생들 같은 경우가. 네. 저는 그 60대 중반인데 네네.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이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건 다 해주고 네. 그렇지만 전혀 자식들한테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세대다. 아, 그럼 비슷한 같은 그게 그 세대 아마 마지막 그 세대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마지막이 아니네요. 저 아까도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결국 세상은 돌고 돌아서 언제나 비슷한 왜 그 피라미드에 그 문자를 해독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네. 없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돌고 도는 어떤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외동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엄마도 6남매시고 아빠도 네 5남매셔서 친척들이 되게 많은 편이기는 한데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양쪽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만 있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명절이거나 이러면 친척들이 되게 막 10명씩도 이만큼씩 모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나이가 이제 성인으로 되면서 안 모이게 되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는 더더욱 안 모이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또 막 네. 저희 부모님이랑은 또 이런 얘기를 크게 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너네는 왜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이런 배경들을 좀 들으면 저희도 아 저 때는 그렇게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나이에 나의 부모님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사실 들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난 시대도 살아온 시간도 가족 구성원도 각기 다른 네 명의 사람이 앉아 대화를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 못할 것이 없죠. 오히려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싶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달라도 공통된 기억,
바로 부모님에 대한 기억으로 이야기는 또 이어집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지만 위에 윗세대 아버지세대도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공무원이셨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봉급이 거진 없었어요. 완전히 뭐 지금은 공무원이 아주 제일 좋은 직장이지만 옛날에는 공무원이 제일 못 살았어요. 밥을 굶어야 돼.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어렵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밑배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직장이 없으니까 거길 상사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아버지도 그 얘기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 기껏해야 뭐 봉급날 본터 되면은 이제 책 사다 주고 좋은 책 같은 거 사다 주고 보라고 주고 그 정도지 대화할 시간은 전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어볼 게 없는 거고 나중에 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불만이니까 아버지 이거 왜 안 해주냐 뭐 이거 하자고 대들면 이놈하고 야단이만 맞는 거지.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지금도 그치가 또 뭐 아버지 돼가지고 해보니까는 저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오고 해왔고 그렇게 잔여를 컸기 때문에 지금도 저하고 애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세대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르신 세대가 이게 이제 시스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뭐 근로삼권, 노동삼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주 52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무조건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잘려도 해고당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 이제 그 바탕 위에서 그나마 이제 자식 세대인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나갈 어느 정도 이제 힘이라도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씨앗을 이렇게 잘 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하고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살살 반항을 지금 살살 와서 뽀뽀를 안 해요. 예전에는 뽀뽀도 하고 뭐 그러더니 조금씩 조금씩 단절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불만이란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충족이 된다고 해서 아, 난 행복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늘 불만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어떤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열심히는 하지만 또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단절을 느끼는 아빠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 사실은 이 지점이 좀 걱정인데 저희 같은 이제 초보 아빠들 이제 자기가 자식을 한창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뭐라고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글쎄,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놓고, 이제, 손주들하고는 자기 얘기를 잘해요. 네네. 저도 손주들 오면은, 손주들하고 막 놀고 그러거든. 뭐, 어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손주들 제일 좋아하니까. 네. 그,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 밥 먹으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야, 애들 좀 이렇게 바르게 키우라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자식들한테, 제일 바르게 바라는 것이 자식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표현하는 거를 이제 뭐 자기 자식들 막 이렇게 이뻐하고 뭐 이런 그런 표현을 못 받고 자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식 어디서 칭찬하거나 하면은 뭐 팔불출 딱 그래서 나는 애들 칭찬하는 거를 참 내가 못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을 해야만 알아 어쩌면 말을 해야 알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저희는 고향이 대전인데 시골에 명절에 가면 저희 삼남매를 안고 들고 가세요. 그리고 시골길로 쭉 가시다가 마을 어귀쯤 오시면은
탁 내려오시는 거예요. 팔꿈치 안 달라고. 그리고 나서 쭉 거느리고 가서 손도 안 잡으세요. 그때는. 주위 한번 돌아보시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이나 아니면 그 부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어떤 금기같이 네. 못난 행위같이 뭐 이렇게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규율이었어요. 규율.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혼납니다. 아, 어른들 앞에서. 네, 어른들 앞에서 나중에 벼락 떨어집니다. 이게 규율이에요. 어른 앞에서 자식 사람 못, 표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외동딸이라서 뭐 아버지 엄마 사는 다 받았겠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상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위로 되게 있을 뻔한 그 언니 오빠들이 많았다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이쁨을 진짜 독차지하고 잘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너무 이쁘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제가. 그래서 엄마가 갓난애기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대요. 저를 눕혀놓고 애가 자던 깨있던 계속 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커서까지 습관처럼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막 반말도 하고 이래서 언젠가 영화를 봤는데 엄마가 한나 엄마로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게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의 영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내 이름을 가진 나이고 싶은데 나이를 먹다 보니 그치, 남들이 엄마를 부르는 건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른다는 내용을 듣고 엄마랑 막 얘기를 하다가 장난 끝에 엄마 이름으로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엄마를. 그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엄마랑 되게 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되게 뭐 되게 손잡고 팔짱 끼고도 잘 다니고 이런 편이기도 하고 말도 진짜 되게 편하게 해서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친구가 들으면 누구야?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하던 습관들이 지금 이렇게 엄마와 저의 그리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럼 이제 아빠도 와서 한마디씩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외동이니까 가서 아빠 나 용돈 달라고 애교 부리기도 하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좀 단절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부모님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말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도 그날 하루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그래서 오늘은 뭐 했어? 이러고 엄마가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저도 항상 그게 일과였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 같은 거니까 아, 나 오늘 누구 만났고 누구랑 뭐 했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한 가족 안에서도 소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실래요? 그냥 멀어질까요? 대화를 통해 친해질까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20대 아니면 또 10대 친구들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건방지게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제 곧 50대니까 세상은 10대, 20대가 바꾸네.
세상을 유관순 누나도 그렇고요. 안중근 선생님도 그렇고 잔다르크가 그랬고 세상은 젊은 친구들이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잠깐 예. 그때는 그때 10대하고 지금 10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이로 봤을 때 저희 어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아이들을 너무 아이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충분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너무 애 취급을 하고 예, 그 말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들이 예. 더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싹을 어른들이 자르는 게 아니냐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보살핀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그 가능태를 너무 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좀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왜냐면 조선시대만 해도 벌써 5살, 6살, 7살 되면 어른으로 됐어요. 철입동에 장가가면 어른으로 됐잖아요. 그땐 좀 일찍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결혼도 좀 일찍 아니, 해야 그만큼, 됐고. 그만큼 교육을 많이 했고 그만큼 애들이 보고 자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세대는 커도 애들이거든요. 지금 커도 애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어른을 하고 어른으로 됐고 조금도 가정을 이끌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뒷받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다 아이들이에요. 대학생도 애들이야. 에이. 대학생들까지도. 부모가 지탱하는 집은 못해. 전부 마마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예, 맞아요. 참,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유럽은,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지금 나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유학 갔다 온 애들도 가서 봤잖아요. 외국 애들은 지가 고등학교 졸업은 독립한 되는 걸.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그래요. 도로 마마보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참 우리가 그 교육제도에 있어서 네. 애들을 갖다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뭐 나이가 차면 20살 되기 전에 진짜 나가기는 하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해외 경험이 없지는 않아서 친구들을 보면 다 20살 넘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있어요. 보는 사람 친구들이 많긴 한데 거기는 또 그런 직업이라든지 학벌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그냥 진짜 배관공을 해도 거기는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게 직업에 따라서 뭐가 나뉜다거나 학교를 뭐 낮은 데를 나왔다고 학교의 그런 급 차이도 그렇게 따지진 않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일단 취업하는 것부터가 학벌에서 잘리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아까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석사까지는 나와야 그게 기본 스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나이가 막상 되면 그렇게 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저는 맞아요. 아직 스펙 여기에 나갈 만큼 저쪽 저 회사에 들어갈 만큼의 스펙이 쌓여지지 않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려면 이 일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외국 한국도 외국처럼 그런 직업 갖고 사람을 따진다거나 학벌 갖고 사람을 따진다거나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고 이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는 요새 뭐 학벌 안 따져요 하지만 안 따지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상투적인 표현을 따라 고정관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꼰대, 철부지, 틀딱, 한남, 김치녀. 다양한 지칭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각 세대 간에 서로 어떤 요즘 사회에서 대변되는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있어요. 뭐 어린 것들, 아니면 뭐 꼰대, 네. 뭐 철부지, 뭐 보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안에 그 정의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인을 이제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얗게 머리에서 쪽진 할머니 뭐 이런 걸로 그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주어진 어떤 그 사물이나 세대나 뭐 거기에 대해서 딱 어떤 선입관을 너무 이제 심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좀 이제 그런 걸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 할머니라도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고 또 젊은이도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은 각각이지 어떻게 그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버리냐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어른들이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사실은 그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참 미워한 게 그 우리가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게 정장을 하고 있다가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 우리 노인 세대들에서 이제 그 일부 노인들은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네. 노인이라는 그런 옷을 입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 왜냐하면 본인이 노인들한테 대접, 어른들 대접을 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나도 노인이 됐으니까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의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젊은 세대들한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경험에 의하면. 근데 그 옛날의 경험하고 지금 경험은 다르거든요. 이미 바뀌어버렸어, 그 경험은. 근데 그 옛날에 30년, 50년 전의 경험을 갖다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하려고 그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 환경에 대해서 설명,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전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들어도 대답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노인 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젊은 세대들이 보는 책을 읽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같이 봐야 돼, 같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 뭐 꼭 이해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나중에 이해하는 접점이 생기거든. 네. 그래,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경험인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노인 하나 잃어버리면 도서관 하나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노인들한테 쌓인 경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노인 입장에서 또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노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 제가 이제 그 노인북센터에서 이제 영어 저기 해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 대학교 나가요. 대학교 나가서 그 영화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럼 거기서 대화가 되더라고, 젊은 애들하고. 그 노인 영화에 대해서 그거 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재밌게 얘기가 풀려요. 그럼 서로들 거기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놀아야 돼요. 예, 네, 같이 이렇게, 아, 같이 이게. 같이 놀아야 됩니다. 같이 만나야 돼요. 얘기하는 건, 그거 재밌어요. 그게 진짜 대학교 해설을 가는 날은 정말 재밌는 시간입니다, 가면은. 그러면 이게 처음 영화 하나 보여주고 영화 재미없죠. 뭐 조그만 거 자기 딸만 크게 하는 거 노인들이 만든 거 걔네들이 보기 재미없지만 그걸 보면서 노인들에서 걔네들이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 얘기가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그 우리한테 물어보고 어땠습니까 물어보고 서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지나면 그 대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고령화 사회가 될 거지 않습니까? 또 근데 안 만나잖아. 그 만남의 장을 특히 제도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편하게. 왜냐하면 뭐 누가 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토론이 아니거든. 얘기가 안 되고 한 사람은 주입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 10명 단위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 10명 단위 20명 자리 그러면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편안하게. 저는 이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좀 무리인가요? 어떤 생각이냐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모자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완성됐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저는 그거 어마어마한 사기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모자라다고 느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먼저 가고 있는 사람,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자리에 선 상태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냥 존재들일 뿐이지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모두 그냥 서로에게 예를 다하고 존경심을 다해서 대하되 서로가 뭐 너는 어리니까 나한테 배워야 되고 응?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좀 완성된 존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는 인간이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다 다르고 그래서 서로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좀 친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젊은이들과 영화를 통해서 그 쉽고 재미있게 소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 많은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세대 간 이렇게 생각의 틀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친구 중간에도 직장을 떠나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 동창하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대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서 참 친하게 지냈다가도 직장을 다니고 이제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맡은 업무가 달라져요. 업무가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만나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같이 이제 대화가 안 되더라고. 술 한잔 해도. 결국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이러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 결국은 같이 얘기하려면 세대 간 차이건 내 동료건 윗세대건 공통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그게 없으면은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영화라는 대화 그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내가 영화를 해서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개체 때문에 결국 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딴 데로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취미 활동 거기서 한 부분만 이렇게 한 노인네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은 거죠 연령차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같이 대화가 될 수 있거든. 맞습니다. 내가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네네. 젊은 사람이나 노인네나 등산을 좋아하니까 노인네도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때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등산을 잘하면 이 스틱은 어떻게 잡느냐, 신발은 뭘 신어야 되냐 물어보자라고 절대 못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네. 대화가 되거든. 이해가 되고. 그럼 절대 뭐 아까 말씀 것처럼 뭐 어린 나라고 지불 못하죠. 내 선생이지. 당연히 내 선생님이지. 그런 식으로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스템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저 이런 얘기 해도 될 뭐 틀딱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틀딱이요. 처음 이게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아주 그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비하하는 말. 예. 틀리딱딱. 틀리딱딱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혐오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그렇게 부른다든가 뭐 김치녀라고 한다든가 뭐 한남충이라고 한다든가 서로를 혐오스럽게 부르는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데 대한 각 세대를 매우 폄훼해서 부르는 그 워딩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이 세대들이 좀 연대해서 우리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너무 훌륭한 서로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 뭐 이런 어떤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냥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젊은 세대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올라요. 그 사람들이 그 여기 좋아요 하나 더 누르는 받으려고 구독 받으려고 무진 더 그게 그걸 나라는 걸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전에 삽시간에 선사에 퍼지고 그 단어가
고정이 돼버려요. 고착화 그렇죠. 돼버려요. 그렇죠. 김춘욱 이런 게 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각성은 어디서 오느냐. 기본 바탕이 안 깔리는데 각성할 수가 없죠. 전혀 각성할 수 없어요. 이 방송이 각성을 하게 하지 않을까요? 언론은 맞습니다. 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 방송이 그래서 저는 예. 너무 반갑고요. 좀 빈번하게 이런 어떤 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듣기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해와 소통으로 더해가는 순간 함께 들어주세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대화를 해서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해답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너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항상 어른 세대에서 어린 세대에게 항상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시키고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한나 씨 같은 경우도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정말 유머로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나요? 제가 그런 언어를 항상 듣죠. 항상 듣죠. 누구한테 들어요? 부모님이 될 때도 있고 직장 상사분들이 될 때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뭐 장난처럼 친구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저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저마저도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럴 테니까요. 그게 딴 우회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득해놓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이라는 말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만 얘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한 거는 젊은 사람들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고 또 그 그때 당 그제 폭이 좁고 지금 폭이 넓어졌는데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속 주장을 해나간다면은 또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잔소리예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잔소리죠. 듣기에. 저는 그런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자체가 대화의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 때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지금 이래야지. 이렇게 대화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고 나 때는 말이야라는 언어 유희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라는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대화가 그다음. 네, 너는 왜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지금 이렇게 해. 이렇게 대화 방식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배우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같이 이렇게 좀 그 은유적으로 뭐 그런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아주 대놓고 나무란다든가 야 그거는 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그런 것을 하니까 되먹지 못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기법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이 왜 살다 보면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한다는 건 사회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주변에서 어느 정도 수용도 하고 그리고 받고 너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꺾어
이러면 될 텐데 그냥 그 인격 자체를 막 비난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그 세대를 막 저희가 어르신 한 분의 행동을 보고 어르신 전체를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표현의 방법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보면은 대강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적어지는 경우. 뭐 나 때문에 말이 같은 것도 사실은 상대편이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아니 저기 아버지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을 때 아 나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딱 하니까 눈에 거슬린다고 무조건 나 때는 말을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단 이 세대 간의 문제는 어르신 세대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노력도 해야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는 명절에도 잘 얼굴 왕래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제 주변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제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 친구들 요 정도가 제가 만나는 어른들인 건데 그럼 진짜 어르신들을 만나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갔냐라고 하면 그건 뭐 뉴스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한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일반화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되게 극단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그렇고 극단적인 것들만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내가 내 주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매체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돼버리니까 그런 아 저분들은 저렇지 말 안 통할 거야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점은 더 만나고 얘기해야 되는 기회가 잦아져야 된다는 건데 당장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만나러 가지 않게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저희뿐만 아니고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방법의 하나로 기업체가 나서줘야 돼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직장이라든가 왜냐하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갈 수 없어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 딴 사람들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말하자면 지금 뭐 각처에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점점 내 스스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알겠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직장 단위로 봉사단체를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회사 조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는 날 휴일 날 같은 날 노인복지센터 같은데 아니면 노인정 같은데 봉사를 나가게 하면 자동적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싫어도 저절로 나중에 가깝게 돼요. 저절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들어요. 아는 사람이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육원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자라는 분들하고 또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을 만들면 정서적으로 서로 아주 훌륭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뭐 실제로 얘기를 다 또 보면, 야, 그건 위험해. 그것도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틀이요. 완전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교감이 되고 같이 놀고 뭔가 되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그건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20대가 넘고 성인이 되고 하면서 겪은 나쁜 경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각인되는 경험들이 생겨서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더 다가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할머니 친구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가서 막 말 걸고 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나쁜 경험들을 겪으니까 점점 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어린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물론 성인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런 들어요. 경험을 갖고 크면 그 윗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봉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노인이 봉사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에 가서 뭐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같이 놀면서 이제 뭐 그런 그 애들이 참 좋아.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동화책 읽어주는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의외로 참 좋아하더라고요. 뻔히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뭔가 새로운 할머니가 와서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 경험으로는 그 아까 기업체 그런 그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비누 만들기를 뭐 같이 한다든지 가방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에코백에 그림 그리는 거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대학생들하고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이제 봉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냥 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 주고받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또 막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럼 걔들은 걔들끼리 그날 즐겁고 또 우리는 그 걔들이 그리는 그림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조금 달라요. 무슨 우리가 모르는 캐릭터 막 이런 것도 하면서 그래서 그 참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걔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처음 와봐요. 우리는 늘 보는 그런 건데 그 참 놀랬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기회를 이제 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같이 요리 교실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같이 어르신들의 음식 음식은 다 공통적인 거고 또 할머니라고 다 잘하지는 않아요. 주부 경력이 그렇게 많다고 손맛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애들도 그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선가 그거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경비가 필요할 테니까 그런 게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일단 꼰대가 되지 말자. 그 생각을 먼저 하긴 했는데 제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친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보면 선비들끼리 뭐 퇴계와 기대승 같은 사람은 40살 터울이 나는데 아주 논쟁을 벌이면서 교분을 쌓거든요. 저는 우리 전통은 세대를 아울러서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전통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 예. 우리 스스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제가 20살짜리 친구가 생길 수 있듯이 제가 70 대신 어르신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대를 아울러서 친구가 되는 역할을 제가 한번 저희 세대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오늘 벌써 생겼는데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이 돼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고 서로 쳐다보고 말하는 게
어쩌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그 제가 청춘이 다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 너무 맞아. 난 내가 청춘일 때 난 그 청춘의 소중함과 저기 좋다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렸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잡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개발입니다. 내가 내 개발을 못했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나 스스로 수양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수양을 전혀 못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좀 손주를 가르치려고 해도 어떤 때 야 내가 부족한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수양을 쌓아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라.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단하게 뭐 놀러 가서 뭐 또 친구들하고도 좋지만은 시간이 땀 나는 대로 무조건 자기 개발하는 쓰리는 책,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책을 많이 보기를 사실 권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근대사를 보면 혹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가득 찬 아마 한 반세기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한 반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그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오늘도 좀 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훌륭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프로파간다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누군가를 혐오하게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제 단호히 거부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서로 친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 딴 지는 오래됐는데 장롱 면허라서 최근에 다시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 도로에 나가는 게 되게 무섭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르신분들이 저희 같은 젊은 나이 때 친구들을 봐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말한 이런 기술 모르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 엄마도 어려워하시고 아빠도 어려워하시거든요. 되게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아 이것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해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도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다가 아니 이거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저희를 바라봐 주실 어르신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긴데 누구한테나 서툴고 덜 다듬어진 초보인 시절이 있으니까 아 내가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서로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